2017년도 기증자료전 기억의 공감은 2016년에 기증받은 자료들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작년에는 총 51명의 기증자가 3,013점의 자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작 60여 점을 뽑았고 상설전시 3관 기증전시실에서 6월 14일 날 시작해서 내년 6월 11일까지 약 1년 동안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기억의 공감 전시를 개최하는 것은 그 기증이라는 뜻깊은 선택을 기념하고 또 기증해 주신 자료를 함께 공유해서 후세에 생생한 역사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 하얀 벽면에 한 점 한 점씩 전시된 기증품들은 기증자 자신이나 가족, 선조들과 관련된 이야기,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품 뒤편으로 별도의 조명을 은은하게 설치한 것은 아련한 과거의 기억이 그 밝은 빛처럼 떠오른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기억이지만 이 기증자들의 기억을 보면서 관람객들도 자신의 기억을 쉽게 오버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남의 기억과 나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크리실라 웰번 앨비 기증 경희궁 회상전 사진은 1930년대에 화재로 소실된 회상전의 구한말 모습을 담고 있는 희귀본입니다. 프리실라 웰번 앨비 여사의 할아버지는 대한제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교사였고 아버지는 1946년에서 47년까지 미군정청 통역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우리 박물관의 기증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전시된 자료는 기증자의 할아버지와 함께 선교사 생활을 했던 할머니 세디 웰번의 소장품입니다. 오현근 기증자의 승경도 놀이판은 고조부 때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승경도 놀이는 주사위를 던져서 종이 말판 위에서 누가 가장 먼저 높은 관직에 올라 퇴관하는가를 겨루는 것인데 한학자였던 고조부와 교육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함께 천자문을 외우고 승경도 놀이를 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동민 기증자의 포창 완이문은 지방 유림들로부터 효행을 실천하는 사람을 추천받아 전국 8도의 선비들이 심사하여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표창장인데요. 조선 말기 국내부 주사를 지닌 증조부가 부친이 병을 앓자 손가락을 베어 효행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3년간 심효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임미정 기증자의 콩고 수호신상, 카메룬 여인상, 기니 수호신상 등은 기증자의 남편인 고 박희문 선생이 생전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수집한 것입니다. 박희문 선생이 수집한 세계 민속자료 천여 점은 2006년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에 기증되었다가 최근 국립민속박물관에 양여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60여 점의 전시품들 각각이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를 통해 관람객들도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공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64년 첫 기증을 시작으로 약 50여 년 동안 총 1,090명이 46,466점의 자료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전체 소장품 중에 35%를 차지하는 수량인데요. 그만큼 기증 자료들이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이 생활 문화를 연구하고 전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생활사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증은 시대나 특정한 품목을 국한하지 않고 자료에 담긴 기억이나 자료가 사용되었던 맥락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개인의 삶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친근하게 다가서기를 희망하고 이렇게 모은 소장품들이 훗날 상세한 생활 문화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우리 박물관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